네, 내일은 드디어 35년 만에 슈퍼블루문이 뜨는 밤인데요. 오늘을 놓치면 14년을 기다려야 한다네요. 우와, 35년 만에? 나 태어나기도 전인데. 왜? 엄마 아빠는 저거 본 적 있어요? 그럼 우리 다 같이 달 보러 갈까? 우와,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건 처음이라 신나요. 드디어 내일이구만. 형씨, 돈은 준비했는가? 네. 그래. 이 약은 아무리 사나워진 동물이라도 얌전하게 만들어주는 억제제야. 비싼 만큼 그 값을 하지. 사실 우리 가족들은 계기 월식 때마다 동물로 불렀다. 동물로 불러면 기억을 잃는다. 그래서 역주제를 먹여야만 한다. 약 효과가 좋아야 될 텐데. 여보, 좋은 아침. 뭐야? 웬일로 아침 준비를 다 했대? 오랜만에. 여보,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준비해봤어. 엄마, 아빠, 내일 주무셨어요. 맛있는 냄새. 맛있는 냄새가 나.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네. 아빠 최고. 아빠가 요리도 할 줄 알아요? 아유, 요리는 아니고 간단하게 준비한 거지. 우유 뿌린 게 뭐 요리겠니? 일단 앉으렴 앉으렴. 진수성찬이구만. 크리퍼 시리얼 오랜만에 먹어. 어쨌든 맛있게 먹으라고. 오랜만에 먹네. 크리퍼 시리얼. 엄마, 아빠, 우리 저녁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? 아이, 바보야. 그냥 달 보는 거야. 왜 이렇게 터지는 맛이야? 얘들아, 달 보러 올라가자. 네. 아빠는요? 아침부터 요리해서 피곤한가 봐. 잠들었어. 가자. 여보, 얘들아, 안 돼! 아, 꿈이구만. 뭐라? 여보? 여보! 얘들아! 다들 어디로 간 거야? 여보! 얘들아! 아이, 뭐야? 뭐야? 뭐지? 나라고라는 건가? 저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? 아, 찍찍아, 여기 맞아? 빨리! 아, 난 빨리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데리고 가는 거니? 저게 뭐야? 저건 누가 봐도 우리 여보. 여보! 거기서 뭐해? 그거 먹으면 안 돼! 인간? 인간이 여길 어떻게? 여보, 내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?
뭐라는 거니? 내가 배불러 다행인 줄 알아, 인간. 안 그랬으면 널 유혹해서 간을 빼먹었을 텐데. 썩 꺼져. 여보, 같이 가자. 여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내가 다 설명해줄게. 꺼지라는 말 안 들려? 아니면 잡아먹히고 싶나 보지? 깍지가 어떡하지? 도망치라고? 아, 그래. 일단 무사한 건 알겠으니까 도망치자! 빨리 가! 사사 샤바닥이 좋아! 그니까 강아지야 그리고 생쥐야 여기가 맞다는 거지? 분명 그 약이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보내버린 거야? 어? 생쥐야, 저 고양이가 맞다는 거야? 저기 고양아, 고양아. 생쥐 때문에 그런가? 날 계속 공격하려고 하네. 말이야, 아빠야, 아빠 날 못 알아보겠니? 이럴까?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. 안 되겠다. 야, 이거 생쥐 줄게. 따라와, 생쥐. 생쥐, 생쥐 보고 따라와라. 자, 생쥐 따라와라. 안 되겠다. 이렇게 해도 유인해야겠어. 자, 일로 와라. 생쥐 줄게. 그러니까 생쥐야, 댕댕아, 여기 있다는 거지? 리아가 말이야. 우리 마리도 잘 쫓아오고 있구만. 자, 생쥐 주니까 쫓아오렴. 자, 들어가 보자. 리아야, 아빠가 왔다. 리아야. 아빠야, 아빠! 아빠! 얘봐라, 얘봐라! 오, 얘봐라! 야, 찍찍아, 어떡해! 찍찍아! 이 벌집을 주라고? 알았어! 개꿀띠. 아빠? 오잉? 오잉? 쥐띠? 댕댕이? 마리까지? 아, 어? 다 뭐해? 냄새가... 뭐야? 아저씨 형, 뭐야 이거? 아이 더러워. 이게 무슨 일이지? 왜? 여보,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그래. 아침이야. 아침. 달이 사라졌다고. 그래서 나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. 왜 그러시는데요? 얘들아, 정말 고생 많았다. 정말 미안하다, 얘들아. 고생 많았다. 맛있는 냄새. 정말 다행이야. 아까 그 영씨 약은 잘 먹었으려나? 옥제지가 왜 여기 있지?
설마 내가 각성제를 줬던 건가? 어!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